폭풍 같던 재난이 물러갔고 다시 고기는 익어간다. 그래서 지난 악몽은 끝일까? 내 밥상의 고기는 그 악몽과 무관한 것일까? 작년 우리나라에선 닭 7억 2천만 마리가 도축됐고 1인당 닭고기를 10kg 넘게 먹었다. 국내 한 닭 밀집 사육 농장이다. 닭의 자연 수명은 20년이 넘지만 이 닭들은 30일 안팎을 살고 고기가 된다. 운동은 곤란하다. 가둬놔야 빨리 많이 보드라운 살집이 오른다. 성장 촉진제가 섞인 사료를 먹는 닭들은 살집 오르는 속도를 깃털이 따르지 못한다. 달걀 약 220개, 11.8kg. 지난해 한 사람이 먹은 달걀이다. 국내의 한 달걀 생산 농장이다. 암탉은 작은 철제우리에서 평생 달걀만 낳는다. 생산성 향상을 위해 햇빛도 바람도 곤란하다. 심한 경우 두어 마리가 공책 한 장 크기의 공간에서 날개짓 한번 못한다. 이 감옥은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다. 암탉의 생산력이 떨어지면 굶긴다. 그러면 털 관리를 한 뒤 4개월 더 알을 낳고 죽는다.